로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의 굵기가 다를 경우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좌우 로프 굵기가 다르죠? 이때는 굵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습니다. 접고 굵기가 얕은 것을 넣어서 이 고리 속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로프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접치는 거죠. 그것을 접친 매듭이라고 합니다. 접친 매듭입니다. 물론 로프의 굵기가 같아도 상관없죠. 선 주로 좌우 규격이 다를 때 많이 사용한다는 매듭이라는 얘기죠. 자, 통상적으로 로프의 굵기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매듭법으로서 이때는 굵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습니다. 접었죠?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니까 일단 고리 속으로 집어넣은 후에 이 고리 속 위에 지금 당기는 거 보이죠? 이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접치 매듭은요.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접친 매듭이 되겠습니다. 주로 두 개의 로프가 굵기가 다를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로프의 크기가 동일해도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로프의 굵기가 다를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접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굵기가 굵은 것을 접어서 넣어서 이 로프를 보이시죠?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접친 매듭은 접쳤다는 거죠. 접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푸는 방법은 윗부분을 당겨야 되겠죠? 윗부분을 당기면 되겠습니다.